2024년 베스트 서프 투어 가이드 패들보드 투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월요일에 갈 예정인데 패들보드 투어를 할때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영상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우선 이게 가이드 지금 지도 사진인데 이건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날씨가 가장 관건입니다. 일단은 투어를 갈 때는 지금 바람이 월요일에 사노트면 2m per sec 정도니까 거의 바람이 불지 않는 날씨이고 파도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물때가 또 중요합니다. 5월 20일 무릎사리 아침 8시 반에 그러니까 배가 가서 아마 8시, 9시쯤에 입도를 하게 되면 8시 11분이 간조기 때문에 들물 패들보드 낚시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뭐 상황은 딱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조차도 대략 2m에서 5m, 한 3m 30 정도니까 안쪽에서 지금 투어를 할 생각이니까 그렇게 크게 위험하지는 않아서 일단은 물때도 좋습니다. 이게 투어를 갈 때는 날씨, 물때, 보조차, 가는 위치의 조류 흐름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운항표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당일 코스로 가기 때문에 오전, 그러니까 아침 8시 30분에 들어가서 몇 시에 나오는 건가? 5시 하게 되니까 5시 한반 정도에 나오게 됩니다. 포탈 시간은 한 8시간 정도 머물게 됩니다. 다시 이제 가이도로 들어가서 이 가이도는 예전에 카약 투어를 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가이도 앞에서 카약 낚시를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주 오래됐는데 벌써 한 10년 가까이 된것 같은데 일단 어느 지역으로 갈 거냐면 일단은 배가 아마 입도를 하게 되면 남항 쪽으로 입도를 할 겁니다. 배가 그러면 남항 쪽으로 입도를 하면 요즘 패들보드 아마 여기가 펜션이 아마 있던 것 같은데 이쪽에 펜션 주변에 포스트를 하고 이제 패들보드 세팅을 한 다음에 인플레터블 패들보드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바람을 넣어야 돼서 이쪽 코스로 답사를 하고 다시 남항 쪽에서 이렇게까지는 아마 답사를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요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물은 아직 차갑기 때문에 슈트를 입어야 될것 같고 준비를 해서 2024년 첫 패들보드 투어, 서브 투어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낚시 플러스 다양한 이벤트 활동까지 포함해서 운이 좋으면 농어를 잡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이상. 가이도 투어 계획에 대한 영상이었습니다.